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원 태권도교실 문도형 서범입니다. 오늘은 정지 근육운동 배워보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힘들지 않습니다. 자, 먼저 다리를 가볍게 어깨 넓이, 허리 넓이 자유롭게 넓게 벌려준 상태에서 태권도 동작에서 주춤석이라고 말하는 동작입니다. 가볍게 무릎을 앉아주는 상태에서 손은 가볍게 허리에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태권도 동작에서 헛다리석이라고 있습니다. 자, 헛다리석이는 왼발로 체중을 100% 가진 상태에서 오른발을 가볍게 늘어준 상태에서 양손, 허리, 손 이 상태에서 유지하겠습니다. 힘드신 분은 양손을 벌려주세요. 똑같은 동작이지만 오른발, 왼발을 가볍게 올린 상태에서 중심을 잡아주세요. 힘드신 분은 가슴 앞에 손, 힘드신 분은 손, 괜찮으신 분은 허리, 더 괜찮으신 분은 자세를 더 낮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힘내세요. 태권도 동작에서 서기 동작. 앞두비, 다리를 목포가 넓게 벌린 상태에서 양손은 허리,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발, 오른발 뒤꿈치를 들은 상태에서 고정하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오른발을 크게 내밀어준 상태에서 무릎을 가볍게 눕힌 상태에 양발을 똑같이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시작해보겠습니다. 힘들지만 끝까지 참고 따라해주세요. 마지막 동작입니다. 양발을 가볍게 모아주시고요. 양손은 가슴 앞으로 드는 상태에서 가볍게 무릎을 붙인 상태에서 가볍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운동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드시죠? 다음에는 앉아서 근육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